반짝반짝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각축을 벌이는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. 40년 동안 이 대회가 배출한 청년 발명가는 1만 명. 1회 수상자인 비눗방울총부터 안전 신호등까지 생활환경, 과학 등 전 분야 예사롭지 않은 수상작들. 과학적 아이디어와 혁신정신의 생활 곳곳에서 발휘하고 있는 역대 발명왕들을 만나봅니다. 제14회 1992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11살 나이에 대통령상을 받은 유석종씨. 첫 번째 키워드는 불편함. 당시에 그 시각장애 학생 저를 비롯한 또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연산이거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구단인데, 이 구구단이라는 것이 외울 때 그냥 비장애 학생들은 표를 만들어서 외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,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, 직접적으로. 이제 그럴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고요. 그러한 그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던 건 결국 이제 불편함이죠. 불편함이고, 그 불편함은 사실 발명을 위한 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예요. 그래서 제가 더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, 게을러야 된다, 일단. 네. 그러니까 뭐냐면, 이 게으름은 불편함으로부터 편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굉장히 큰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게으르려면 기본적으로 이 편리한 어떤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생각이 뒷받침되어야만 게으를 수 있는 나름의 조건이 만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발명품을 당시에 발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너무 외우는 게 싫었거든요. 네, 뭐 너무 외우는 게 싫었고, 그리고 굳이 그걸 외워가면서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 판만 있으면 굳이 이걸 뭐 5, 1은 5, 20 뭐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. 그 시기 내 주변 속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. 일상 속 불편함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, 그것이 발명이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안내견과 모험입니다. 안내견이 저한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었거든요. 저의 장애를 사람들한테 어떤 뚜렷한 편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전제가 되었던 안내견이었던 거죠.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안내견과 함께 혼자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고 사람들을 만나고, 그 과정에서 이 저의 상황 그리고 저의 뭐 이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좀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, 대학교 나와서 회사에 와서까지 안내견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, 저한테는 안내견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뭐 중요한 저의 친구이자 가족이자 동반자인 셈이죠.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제가 안내견 학교에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꿈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꿈을 실현한 게 아니고요.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지점에 닿아 있다는 거죠. 내가 그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, 안내견하고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안내견 학교에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, 단지 안내견하고 생활하면 내가 지금 즐거울 것 같고 얘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지금 이 안내견들과 지내면서 하는 일들이 나중에 뭐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든 간에 일단 즐거워 보자라는 생각이 지금의 저의 상황인 것 같아요. 먼 길을 지난 후에 내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모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뭐가 되어 있다. 세 번째 키워드는 글쓰기와 발표. 정확하게 얘기하면 쓰기와 설명하기거든요. 이 글을 쓴다는 것,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또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
설명할 수가 없어요. 쓸 수도 없고요.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쓸 수 없는 지식은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.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남한테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척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도 촬영하시는 이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? 과연 알아듣고 있을까?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. 그렇지 못하면 저는 제대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제 것도 아직 아닌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쓰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. 지식을 외워서 말하지 마라. 글쓰기와 발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표현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.